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민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은 부분적인 업그레이드와 케이스 교체 작업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 컴퓨터 켜보진 않았고요. 고객분께서 케이스, 그래픽카드 파워, 그리고 CPU 쿨러 이 네 가지를 특정 제품으로 하고 싶다고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고객분이 요청하신 구성품으로 해서 교체 작업을 할 거고요. 어제 사용하는 컴퓨터 가지고 오신 거고 CPU만 얘기 들었어요. CPU는 라이젠 5600X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메모리는 풀뱅크를 사용하고 계시고 보드는 MSI 박격포인데 450인지 550인지 모르겠네. 그래픽카드는 컬러풀 GTX 1660 슈퍼. 저장장치가 3개나 되네요. 1테라 1테라 하드하고 128기가 SSD.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어떤 모델로 변경을 할 거냐면 고객분께서 요청하신 구성품이에요. 케이스를 일부러 조금 큰 케이스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600X면 싱글 공랭 쿨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AK400 타워형 공랭 쿨러 이건 제가 추천해드렸고요. 원래는 듀얼 타월에서 좀 비싼 제품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600X는 그렇게 좋은 쿨러 필요 없다. 싱글 타워로도 충분하다 해서 쿨러는 바꾼 거고 나머지는 고객분 선택하신 겁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풀체인지 800W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 RTX 4070 게이밍 엑스트리오 그리고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니스 제품이에요. 모델명은 마니 ML-420BTF 그리고 케이스가 상당히 좀 크네요. 생각보다 고객분도 실제 케이스 보시고 좀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스가 이번에 이름이 조금 리뉴얼 됐나 봐요. 원래 마이크로니스를 우리가 보통 짧게 얘기해서 마닉 마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마닉이라고 네임명이 생겼네요. 마닉이라는 네임명이 딱 박혀 있습니다. 하여튼 고객분께서 생각하신 사이즈보다는 조금 크다. 아직 개봉 안 해봤지만 오늘 보실 중점은 케이스 교체, 특히 마이크로닉스 ML-420BTF 모델이 어떤지 그걸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BTF라고 적혀있는 건 메인보드를 보면 이런 단자들 있잖아요. 24핀 커넥터라든지 CPU 보조전원 커넥터라든지 그리고 뭐 USB 2.0이라든지 이런 단자들이 이 앞에 없고요. 메인보드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선정리할 수 있고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배선들을 뒤에다가 꽂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메인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니 ML-420BTF 모델 RTX 4070 파워 800W 조립을 하는 그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나 뭐 쿨러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니까 BTF 모델의 케이스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저는 한번 켜보고 윈도우 구동되는 거 보고 그리고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켜서 윈도우를 띄워보고 있는데 윈도우 구동이 잘 됩니다. 항상 케이스 교체 작업하기 전에 윈도우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그리고 저장장치는 인식을 하는지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탈거를 해야 돼요. M.2는 없나 보네요. M.2는 비어있는 것 같고 128기가 얘는 연결 안 하고 쓰시는구나. 얘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메인이 500기가고요 1테라 1테라 지금 보니까 C드라이브는 500기가 마이크론 거고요 MX500 아 여기 또 SSD가 또 있네. 이 마이크론 크루셀 MX500 500기가짜리 하나 1테라 2개 이렇게 3개 연결해 쓰고 계시고 A데이터 128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네요. 아마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할 때, 재조립할 때, 케이스 가리할 때 항상 이렇게 부팅을 해봐야 돼요. 기존 케이스에도 사실 되게 빡빡하게 놓고 쓰셨네요. 전면 USB 3.0 완전히 꺾여 있죠. 이거 꽂느라고 엄청 힘들었겠다. 이번에 케이스 바꾸고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자, 케이스 한번 보고 갈게요. 고객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해당 케이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샀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고 디자인적으로 괜찮아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기는 둘째 치고 사실 이렇게 큰지는 모르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전면은 몬드리안, 예전에 마이크로닉스에서 몬드리안 케이스 출시한 적이 있죠. 전면 메쉬 스타일을 몬드리안 디자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서 비싸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행사 할인을 해서 11만원이거든요 컴퓨전가 10만 9천원, 한 11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그 정도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이드 강화기에 볼 헤더 핀으로 탈부착이 편하게끔 되어 있고 메인보드 후면도 동일하게 볼 헤더 핀으로 측면 메쉬로 되어 있고 바닥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마찬가지로 볼 헤더 핀으로 메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탈부착이 용이하고 그리고 상단하고 측면을 420mm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420 수냉도 달 수 있다라는 거 보면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조금 큰 편이다. 빅타워급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면 가격이 한 11만원 정도 되면 메리트가 있죠. 제 생각은. 그리고 수냉 같은 경우에도 장착을 한 다음에 뭐 선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커넥터 빼고 붙이고 할 때 분리가 가능합니다. 라디에이터 패널 나사를 풀으면 얘가 빠져요. 이런 면도 괜찮은 것 같고 이쪽에 하드디스크 측면에 SSD 추가로 붙일 수 있고 SSD가 총 7개, 하드디스크는 3개,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있고 선정리할 수 있는 홀 마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케이스가 BTF 지원되는 케이스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홀이 이거예요. 지금은 막혀 있지만 나사를 풀으면 홀이 열리거든요. 24핀 커넥터라든지 CPU 보조전원 커넥터 메인보드 뒤쪽에 달려 있으면 바로 작업할 수 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ARGB 허브도 있고요. 지금 4개 달려있는 거 봐서는 전면 3, 후면 1개, ARGB 지금 다 연결되어 있고요. PWM도 연결되어 있고. 나름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래픽카드 배선도 이쪽에서 뺄 수 있고. 뭐 장점들이 많네요. 많아 보여요. 그리고 부품, 나사 박스도. 일단 이 케이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BTF 규격을 지원하는 케이스다. 자, 그러면 이 해당 케이스에 부품들 넣어서 조립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조립 작업을 완료했고요. 저는 CPU 공랭 쿨러를 달았기 때문에 테스트 차원에서 온도 보고 있습니다. 뭐 라이젠 5600X 온도 착하죠. 지금 AK400 싱글타워고요. 온도 64도 정도 찍고 있네요. 일단 케이스 재조립을 하다 보니까 ML420 BTF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케이스가 큼지막하고요. 420 수냉도 달 수 있으면서 라디에이터 패널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먼지 필터도 그렇고 조립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제가 2.5인치 SSD를 달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2.5인치 스탠드오프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돼요. 스탠드오프 끼고 고무 와셔 껴서 이걸로 고정하는 거예요. 편하죠. 그리고 특히 후면 선정리할 때 홀에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약간만 수정하면 되고 제가 이쪽은 케이블 타이 안 쓴 거거든요. 거의 지금 하나 두 개 쓴 거고 여기도 지금 전면 펜 기본 선이 묶여 있죠. 기본적으로 선정리 홀로 잘 되어 있다. 크게 막 정리 안 해도 웬만한 깔끔한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서 조립 작업할 때 편하다. 여기는 이제 RGB 이런 선정리고요. 이 가운데 여기는 메인 커넥터하고 하드디스크. 후면에 하드디스크 두 개를 달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면 되고 하드디스크 아니면 SSD를 달아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선정리 홀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좀 케이블 타입 하나 썼어요. 얘들 두 개 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으면 깔끔합니다. 괜찮죠? 뭐 C타입이야 당연히 있고 시스템 팬, LED, 변환 스위치고요. 오,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기도 편하고요. 이 두 개가 있어서 맞는 걸로 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행사가라고 적혀있긴 하거든요. 11만원에 이 정도 케이스, 420 순행 장착, 측면도 장착 가능하고 좀 널찍널찍하고 조립하기도 수월하고 BTF 규격을 지원하는 케이스라서 차세대 메인보드도 장착이 되고 저는 생각지 않게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형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단자들이 이제 메인보드 뒤쪽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뒤에서 꽂을 수 있는 BTF 기능이 있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일반 보드 장착할 때도 그렇고 괜찮네요. 큼지막하니 대형 약간 좀 큰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들 ML-420 BTF 케이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세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조립하기 용이하다, 편하다, 기본적인 선정리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뭐 이런 데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후면 다 140mm ARGB로 되어 있고 시스템 팬은 PWM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저는 조립을 하면서 이 가격대에 만족스럽고요. 사용자분도 선택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케이스 전체적인 디자인 보고 고르신 거긴 한데 또 몬드리안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또 예전에 출시됐던 모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좀 커서 화면에 다 담기지는 않는데 뭐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다. 고객분이 선택을 잘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케이스 그리고 그래픽카드, CPU 쿨러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까지 재조립 작업을 해봤습니다. CPU에 비해서는 이 케이스가 상당히 좀 과하긴 하죠. 케이스만 봐서는 진짜 14700K 정도 되는 13900K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도 4070 하신 거 봐서는 뭐 사용하면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오늘은 고객분 덕분에 마이크로닉스에서 출시한 마니 ML420 BTF 모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상판하고 측면 덮개 패널을 안 닫고 보여드려서 이번에 좀 닫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전면 메쉬 베젤, 상판 메쉬 스타일, 보드 측면 쪽 철판, 그리고 사이드 메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유리, 볼 헤더 핀 방식으로 나사로 조이면 끝. 케이스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